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시 안 나오겠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걱정하지 마요. 강남역, 강남역 지금 찍는 거예요. 거리를. 아, 힘들다, 힘들어. 네, 안녕하십니까. 말통오른이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역입니다. 강남구청역 처음 와봤네요. 태어나서 처음 오는 강남구청역. 찍어보겠습니다. 네, 밤이기 때문에 별게 없네요. 길거리를 찍는 걸 좋아해서 오늘은 서울을 온 김에 강남구청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뭔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몇 번 출구야? 2번 출구. 2번 출구 앞에 이렇게 있네요. 아, 아침부터 여태까지 밥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지금 바쁘게. 네, 서울이 좋죠. 서울 강남은 좋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살아야 돼. 사실은 공기가 안 좋은 거는 경기도도 똑같아요. 어차피 공기 안 좋은 건 똑같으면 차라리 서울에 사는 게 낫지. 공기 어차피 안 좋을 거예요. 아, 이제 분당 그런 공기 안 좋아. 너무 엄청 안 좋아. 차라리 강남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강아지들도 많이 있네. 강남에는 이렇게 비숑 같은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네요. 2,900원? 뭐야 이거? 렌치가스? 뭐지 이게? 이제 빠르게 건너가시죠. 지금 누구 가면서 밥을 못 먹어요. 밥 못 먹고 저 사람이 뭐 강남에 갈 일 있다고 해서 지금 좀 뭘 또 부탁해서 따라왔어요. 아, 밥도 못 먹고 방송도 못 하고 그냥 모든 기회 비용을 날리고 저 사람 의리 때문에 강남에 온 겁니다. 은동님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구청입니다. 몇 번? 몇 번까지? 말통오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탈게, 바로 타고 끌게요. 바로. 아, 구리님 안녕하십니까. 아, 풍선 감사합니다. 네, 구리님 한 개. 아, 감사합니다. 사회에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금은 좋은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 저같이 이렇게 힘들고 아침부터 배 굶고 사는 사람 밥을 좀 먹는데 쓰겠습니다. 별풍선 100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월초 첫 풍선이네요. 아, 말똥구레님이 첫 풍선 포문을 열었습니다. 후원금. 저도 지하철 안 타고 차를 탈 일이 있겠죠, 나중에. 네, 방송 잘 돼서. 아, 힘드네요. 지하철 3번 갔다고 버스를 또 타야 되는데.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올 때 올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올 때? 유켈님 안녕하십니까? 아,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청역. 아, 어떤 사람이 말구미 하나 먹고 있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먹고 싶더라. 왜냐면은, 당이 떨어져서 그냥 죽을 것 같아. 어지러워서 죽고 쓰러질 것 같아. 졸리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방송은 근데 왜 월초 풍 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내 방송은 그럼 시청자가 없는 거네. 열혈이고 회장이고 없는 거지. 새로운 열혈 회장을 구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죠. 월초 쏴주는 사람 이제 거의 방송 10개월인데.
방송 뭐 3개월 된 사람들 월초 뭐 월초를 주장하더라고. 아무튼 유튜브에 집중할게요. 유튜브로 성공할게요. 아프리카는 그냥 50년 동안 그냥 일상 방송할 거예요. 24시간 방송 아프리카. 그냥 급하지 않게 아프리카는 급하지 않게 방송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천천히 조회자께 부탁드립니다. 버스 안 왔어요? 아프리카는 그냥 24시간 그냥 50년 동안 방송하면 되고 유튜브 위주로 전략적으로 유튜브 좀 전략적으로 할게요. 방송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왜 나보고 여기 오라고 한 거야? 저 사람은 참 문제예요. 방송을 끌어내는 왜 내 맘대로 못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발달이 될 것 같아. 아니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버스 기다리는 버스. 근데 안 보이죠? 이게 밤 풍경이 안 보이죠? 보여요? 바깥 풍경이?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건물이 뭐가 보이는 게 없는데? 지하철 세 번 갈아탔어. 그리고 버스 또 타야 돼. 되게 신기하네. 뭐 보여요? 이 시간에 버스 원래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시간이 뭐 얼마나 됐다고? 11시도 안 됐는데 버스가 안 다니면 안 되지. 아 그럼 벌써 큰일 났네. 11시인데 어떻게 돼?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보네. 아 역시 밥도 한 끼 못 먹고 뭐 하는 거야. 아 끊어져요? 아 씨 그래요? 아, 은동님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쭉 갑니다. 지하철이 끊길 것 같은데. 버스도. 서울에서 강의한 지 5분 전에 돼요? 네. 이상하게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여기 찍을 것도 없네, 여기 근데. 솔직히 여기 찍을 것도 없어. 저는. 갔어요? 네, 방송 끌게요. 잠깐만요.